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 블랙 몽키입니다. 자, 저번에, 스트로크에서의 우리가 따닥볼에 대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리에 대한 따닥볼에 대한 강의를 할 건데, 예전에 저희가 이 구테타를 한번 일으키고, 저희끼리 이제 영 몽키들이, 젊은 몽키들이 이제 유튜브를 하기로 결정하고 초반에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었습니다. 한번 이게 그냥 일반적인 내가 발리를 할 건지 아니면 하프 발리를 할 건지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는 그냥 노멀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따닥볼을 치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그때는 이제 내가 그냥 발리를 바운드 이제 없이 그냥 발리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바운드를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인데, 자, 당연히 우리가 이제 하프발리를 테리니 분들도 그렇고 테리니 분들은 아직 잘 못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급자 상급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데서 활용을 하고 계실 건데, 특히 게임 하실 때면 제일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위에서 내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생각보다 이게 따닥볼을 칠 일이 잘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서브나 리턴을 하고 들어오는 어프로치 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발리라고 하죠. 첫 발리 대부분. 그러니까 첫 발리를 하실 때 대부분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따닥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이제 따닥볼로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따닥볼이라는 자체가 공격 성향을 띄기 어려운 공이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많이 해요. 근데 수비적으로 하는데도 그 방식과 개념을 조금 아시면 내가 이제 하시는데도 라켓을, 쉽게 말하면 라켓을 내가 이 잘 휘둘러서 공을 컨트롤 하기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우리가 따닥볼을 할 때도, 따닥볼을 하신다는 가정이에요. 이거는 뭐 당연히 따닥볼을 하는 것보다는 노바운드가 좋을 것이지만, 만약에 따닥볼을 했을 때의 상황만 봤을 때, 따닥볼을 할 때 일단 첫 번째 알아두셔야 할 개념이, 자, 상대방이 우리가 따닥볼을 하기 이전에도 모든 공을 치기 이전에 마찬가지지만 상대편이 어떻게 쳤는지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따닥볼을 하실 때는 상대방이 첫 번째로, 자, 드라이브를 쳤을 때와 슬라이스를 쳤을 때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드라이브로 치면, 자, 드라이브로 쳤다면 공이 앞으로 회전이겠죠. 근데 앞으로 회전이지만 내가 이게 바운드 되고 나서 그대로 앞으로 올까요? 근데 상대방이 슬라이스를 쳤을 때는 공이 올 때는 뒤로 회전, 그리고 바운드를 하고 나서 앞으로 회전으로 바뀌어요.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때, 자, 우리가 드라이브를 어떻게 칠 것인가? 드라이브로 내가 따닥볼을 할 때는 이 스윙 자체를 조금 더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이 있어야 되고, 슬라이스의 공이 왔을 때는 이거를 밀어내려고 하면 공이 이 바운드 되고 나서 이게 공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밑으로 이제 다운되겠죠. 공이 타고 흐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거를 흐르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로 올 때는 조금 더 이것을, 자, 우리가 이렇게 밀어내기보다는 조금 더 끊어서 쳐야 돼요. 앞에서 힘을 탁 끊어준다고 생각하시고, 자, 일단 첫 번째 시범은 드라이브일 때입니다. Let's go! 드라이브. 드라이브일 때는 이렇게 밀어준다. 자, 드라이브일 때는 밀어준다. 느낌이 드라이브일 때는 밀어준다. 그 다음 두 번째 시범은 상대방이 슬라이스일 때입니다. 자, 슬라이스일 때, 자, 짧게 느낌이, 자, 짧게 느낌이, 짧게. 자, 요런 느낌으로 포발리를 하실 때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백발리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백발리도 포발리와 했는 것 같이 드라이브일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느낌, 그 다음에 슬라이스일 때는 요 느낌을 옆에서 카메라에서 보시면 조금 더 잘라내는 느낌으로 툭 친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드라이브입니다. 자, 요런 느낌이에요.
자, 두 번째는 슬라이스로 공이 왔을 때입니다. 슬라이스로 왔을 때는 내가 라켓을 다운 시켜 놓은 상태에서 조금 더 짧게 자르는 느낌으로. 자, 짧게, 짧게, 짧게. 자,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뭐 발리에서도 당연히 뭐 이 하프 발리를 하면 안 좋은 상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공이 뜰 수도 있고 네트에 내가 먼저 걸릴 수도 있고 공이 떠서 상대방이 공격을 먼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상황들이 아까 첫 발리를 비롯해서 뭐 전위에서 발리를 하다 보면 이게 뭐 테니니 분들은 아직까지 뭐 네트에 이제 발리를 할 때도 네트에 막 많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프 발리를 할 상황이 별로 없고, 근데 일반 중급자, 상급자 올라가시면 내가 이 전위에서도 공을 안 치더라도 이 공간을 좁혀주기 위해서 내가 다운드라인으로 좁히고 그 다음에 센터로 카바를 치고 하실 때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떤 구질이냐 따라서 상대방이 어떤 공을 쳤고 어떤 구질이냐에 따라서 이런 선택을 조금 미리 해 놓으시면 훨씬 게임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